간밤에 우메산에 흰 눈이 왔어요. 10년에 눈 한번 볼까 말까 한데 간밤에 사랑눈이지만 비가 눈으로 변해가지고 봉래산에 눈이 왔어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봉래산에 눈이 왔슈. 저쪽 장산에도 허옇게 덮여있고요. 예. 아, 여기는 녹았고요. 아까 저쪽 부분에는 사그락 밤늦기가 좋아요. 속감 죽여줍니다. 아, 봉래산 천하제일 봉래산 멋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워.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아닌 사물초에 아닌 눈 때문에. 오예예예.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 오오. 좋아. 저쪽 차 해운대 장산 한번 보입시다. 땡겨보면 저 한번 땡겨볼게요. 요 땡겨보면 밑에 잠깐만 요 옥녀봉에서 요 중봉 가운데 중봉을 거쳐서 정상 가는 그리고 정상 요쪽에 사면 저 뒤에 그런 삼성산 쪽과 있지 천성산 삼성산이나 천성산 쪽 되겠네요. 거기도 눈이 쌓여있고요. 보이시나요? 저 장산 가운데 장산 정상에서 능선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중간에 중봉이고요. 이쪽 따라다 보면 옥녀봉 쪽에도 이쪽에도 눈이 쌓여 있어요. 오, 해운대 장산 안 하고 눈만 내렸네요. 장산 잘 되겠어요 오늘. 굿럭. 흰눈이 내려와 흰눈이 내려와 흰눈이 내렸어라. 봉래산 눈 봉래산 눈 구경하이소. 마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봉래산 눈.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래도 작년 재작년인가 소복히 한번 내린 적 그렇게 사랑눈이 아니고 소복히 한번 내린 적도 있었죠. 봉래산 정상에. 아, 좋습니다. 역시 봉래산인겨. 아, 손가락 시려. 저쪽에는 저 볼까요? 구덕산, 시악산, 승악산, 저 뒤로 창원의 용지봉, 저기 건너서 구름 밑에 저기 아무래도 불모산 화산 쭉 이런 데로 와서 저쪽에 떡시루 시루봉, 저 밑에 천자산 저리 연결됩니다. 쭉 진해 앞바다에서 저쪽 앞에 앞에가 가덕도 저 구름 있는 저 뒤쪽이 제주도 라인으로. 아침에 갑자기 간밤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갖고 조망이 깨끗하니 좋습니다. 오, 봉래 산정에 우와 멋있죠. 하얀 눈이 내려서 데크에 아주 멋있습니다. 꼭 설악에 가야만 눈을 보는겨? 아니 395m 봉래산 정상에서도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겨. 이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 이곳에. 오, 얼음 보세요, 얼음. 유리 끝에 간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고, 이게 힘을 합쳐서 얼음으로. 네, 글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간다. 어디로 가? 오케이. 이것도 우리 얼음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또 부산의 부산 시내의 광경도 괜찮을 듯. 집니다. 어쩌구라. 매를 타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예. 우예.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길. 아, 부산 촌놈 오늘 눈 봐슈. 동백이 위에도 눈이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가만 있어봐. 내일 모레 한라산 갈 건데 한라산 정상에 한밤에 눈이 많이 내렸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호라. 아, 봉래산 정상 전망대. 봉래산 정상 전망대. 자, 우리 복권 긁는 것도 아니고 극기 복권 봉래산 마운틴 탑 업저베이션 업저버토리. 어우, 손 시려. 그 밑에 봉래산은 영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발 395m의 높이를 어우, 손 시려. 높이를 가진 산이다. 전체가 대체로 원추형을 하고 있고 마치 봉황이 날아드는 것. 아우, 손 시려. 그냥 한꺼번에 쫙. 오케이. 한꺼번에 쫙. 어우, 손실이야! 봉래산 전망대. 멋진 화요일 아침입니다. What a beautiful Tuesday morning. 헤이, 거기 까치. 야, 족까치. 네, 제가 족까치를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우리 까치, 족까치. 안녕. 까치. 야, 족까치. 인사 안 하고 가. 족까치. 오케이. 오늘 족까치 인사를 안 해요. 에이, 족까치. 인사를 안 해요, 오늘은. 오, 미끄러워. Okay, have a great this day, remember this.